구역에서 도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클릭하고 영역을 정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들 표를 크기를 정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를 딱 놔요. 그러면 표 속성 하면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에서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된다면 7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본문 행수는 네, 그 정도면 되죠. 3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전체를 선택해서 중앙 정렬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단락에서 이걸 중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 상자에서 또 이걸 중앙으로 해주면 정중앙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글자의 속성은 문자에 있겠죠? 문자에서 여기에서 일단 써주도록 할게요.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거를 써주면 좋겠죠? 써볼까요? 서체는 보통이니까 미디움에다 놓겠습니다. 크기는 어떡할까요? 크기는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요걸 통합을 시켜버릴게요. 요 표를 통합하려면 전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요 표에 가서 여기에서 칸 합치기를 클릭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도 두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표로 와서 표에서 칸 합치기를 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이면 좋겠다. 그러면 클릭해서 여기 중앙에 놓는 거고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주중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말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주중은 여기에 인터넷 듣기 이렇게 하고요. 주말은 주중은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말은 오프라인. 수업 참여 이렇게 쓸게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중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주중.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주중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됐죠?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여기다 한 칸을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더 만들고 싶으면 표 삽입 이렇게 하고요. 열을 삽입할게요. 그러면 표열 추가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Ctrl G 하고 여기서 열 삽입이 아니네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표로 들어와서 삽입, 행삽입. 자, 하나를 밑으로 속성을 유지하고 하나가 밑으로 내려와진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토, 일 이렇게 됐죠. 야, 요거는 좀 테이블로 좀 만들어야 되겠죠. 요건 그대로 있고.